후보자께서 사법개혁 적임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블랙리스트 판사였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부의 피해자라고 했는데 블랙리스트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오히려 같은 당 후보로서 지금 용인에 출마한 이탄희 판사의 책, 이두 얼굴의 법원에 보면은 오히려 인권법 연구회를 의 모임을 저지하는데 힘을 보탠 사람이 이수진 후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네, 사법농단의 여기까지 피해자라는 하시겠습니다. 말씀이 모두 거짓말 네. 아니다. 네. 이미 언론을 통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토론의 자리를, 동작을 미래를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블랙리스트 피해자였냐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시는군요. 사실이 자. 아니라고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블랙리스트 피해자라는 것입니까? 그럼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나경원 후보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